야, 이니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원랜디. 이번엔 악몽 난이도에서 10고 도전을 해봤는데요. 악몽 난이도 할 때 제가 고급 도박을 무서워서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패했을 때 타격이 은근히 있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고급 도박 나름의 재미가 있어서 이번에 10고 도전 해봤습니다. 도박이 없으면 원랜디가 아니지.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는 저희가 룰을 할 거예요.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이라서 그냥 재미있게 깔끔하게 고도 10번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악몽인데 10번 고도. 제가 요즘에 고도를 거의 안 했거든요. 악몽 난이도에서는. 왜냐면은 너무 무서워요. 고도에서 망하면은 거의 복구가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잘 안 했었는데 일단은 저도 망했어요. 저도 망했어요. 심상치 않은데? 저분도 돈 망했어? 네. 이번에 괜찮겠지 뭐. 전 제 운을 믿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징배 있잖아요. 징배니까 아카이누 가서 아카이누 히든 올리고 아카초 가도 되고. 크제 살아있나요? 크제 살아있네요. 아카이누 히든 가능하면은 뭐 가능 그쪽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험난한 예정이 있겠구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초파당니 상디가 좀 많다, 그치? 오토베다가 10원 붙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거 조로 하나 나오면 이나지마 올려야 되나 봐. 조로 벌써 올려주셨나요? 여기는 거의 모리아의 조로? 와 좋네 여기 100. 나도 그러면 하나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면 좀 힘들겠죠? 올려보자. 특별한 나와야 돼. 조로 루피. 이나즈마 일단 올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때? 헤르메포 가도 되네. 이거는 징베 있잖아. 헤르메포 먼저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판견이 안녕하세요? 일단은 도박부터 붙여봅시다. 아, 제발! 손 좀 붙어요, 제발. 힘들어요. 일단은 반도네켓 올리고, 그 다음에 상황 보면 되겠죠? 아, 큰일 났네. 7시간 넘기겠다고요? 7시간 할 수도 있죠. 일단 요거 그 술이 빨리 깨야겠는데? 그나마 빨리 깨서 돈 받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제발! 안 붙네. 안 붙네. 힘드네. 야, 힘들게 한다 이거지? 근데 좋아요. 나미안 하면 지금 나와, 반도네켓. 좋아. 와, 지금 좋네. 그쵸? 반도네켓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상황 보가지고, 징배 올려도 괜찮거든요? 황버섯?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 본 다음에 방향 정해서 올리면 되고. 두 명이니까 소락보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물론 두 명이라서 힘든 건 있어요. 후반 가면은 소락이 더 편한데, 초반 스토리는 어제 두 명이 더 편하니까. 그럼 이거 가죠. 패 한번 올리고. 조로. 좋았습니다. 남이 하나만 붙으면 된다는 거. 라인 한번 봐주고 와야 될 것 같고요. 라인 한번 봐주고요. 물비를 쓰면 되지 그냥 차라리. 그치. 물비를 쓰자. 너무 아끼지 말자. 1억도 안 됐네. 여긴 없으면 됐나? 여기도 1억도 안 됐어? 심각하다 심각해. 물비 한번 떨어뜨리고. 지금 되게 힘드네. 일단 물비 준비해놓을게요. 징배가 아직 레벨 하면 멀었어. 예. 레벨 하면 멀었고요. 물비 써주고요. 뺨 한번 늘리고. 붙어라. 남이 나왔다. 바로 아론. 아론으로 깨부셔라. 루카 트일 건 당연할 거고. 물비 써야 되나? 왜냐면 더 쓸게요. 나 기본만 붙으면 돼. 10원 도박 좀 붙어라, 제발. 장난하지 마. 그만. 멈춰! 와, 미쳐버리겠다, 이거, 씨. 라인 올라와서 일단 막아. 나 저분한테 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돈 불려가지고 저분 드리면 되겠지? 님, 죄송. 손이 안 붙어요. 전 재산 드립니다. 손이 안 붙어요. 여기 200 붙었어? 나는 돈이 삭제가 됐는데? 오케이, 일단은 봅시다. 징배 빨리 올린 다음에 바로 반도대기 올리자.
진아 반도대캔 일단 반도대캔 올라가면 괜찮지? 반도대캔 올라갔어요. 괜찮죠? 그러면은 피기야 뭐 그래 좀 하고 빨리 깨자 이거. 와 빡빡해. 와 빡빡해. 류마 올린다고? 하, 류마라 이 집 안 좋겠는데? 류마 올린 거? 시노부도 뭐 괜찮긴 한데 뭐 류마는 좀 힘들죠? 그래도 일단 이쁘게 정리. 이제 나오면 좋은 거 우솜 나오면 좋고 총병 나오면 좋고 총병이 많이 나오면 좋아요 진짜 총병. 자 깨졌고요. 큰암 업그레이드 이러면 해야 되나? 거의 후반인데? 잘 모르겠네. 맞지 칼병. 어차피 한 10라운드쯤은 돼야 아카이누 2등강 나온다 알고 있지? 라인 한번 보고 오고 징배도 열어놔. 아직 징배도 갈 수는 있잖아. 징배도 갈 수는 있으니까 좀 더 보는 게 맞거든. 자, 라인 이 정도만 봐주면은 알아서 될 거고 크립 정리는 좀 이따가 천천히 하자. 원래 크립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해서 잡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천천히 가면서 하면 됩니다. 루피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총병이 두 개고 그러면은 우솝 하나 붙으면 되고 그래도 얼추 괜찮은데요? 느낌이? 얼추 괜찮아. 일단 빨리 가서 보스 잡읍시다. 흔함 업그레이드 안 할게요. 이거. 돈이 아깝다. 하기에는 너무 후반이라. 일단 이동하면서 잘 잡아주고 일단 스턴 있죠? 단일 스턴? 그것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금방 잡아요. 된 김에 좀 스토리도 좀 밀어주고 가면 되겠다. 예, 도박 일단 잘 붙었고 스캔 한번 해주고 망했다고? 2,000원 일단 드릴게요. 예. 힘드네 힘들어 이번판. 일단은 희귀한 업그레이드 풀업 공격 크림 요번 바로 가고요. 패 한번 올리고요. 버기 나미 조로 어떤 거 붙어도 괜찮아. 적당히 붙으면 우솝 좋아요. 조경왕 우솝 좋아요. 초파 근데 부족한데 나 초파 붙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워터세븐까지는 보고 올릴게요 저. 응? 뭐 올리나요? 엑스드레이크 에이스 설마? 신호부가 벌써 나온다고? 벌써 나오기 너무 빠른데? 그치 패를 준비 중이군요 신호부. 신호부도 스토리 빠릅니다. 특별한 업그레이드는 해놓을 거고 미리 총명초파 좋아요 좋아요. 조로 하나 더 나오면 나오고 초파도 부족하고 저도 안 나와요. 저도 아카이누 히든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케이 잘 잡았어. 이제 전 근데 대신에 하급도박을 볼 수 있죠 저는. 네 물론 워터세븐을 보고서 하급도박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워터세븐에서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 로우 쪽으로 해가지고 징배 쪽으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 가는 게 맞고 하급도박은 봐도 상관없나? 세 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버기, 핫지, 배포 이런 이건 아니지. 핫지가 필요 없는데 왜 그랬어. 필요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왔네. 여기는 초파 조로 그래 그나마 낫다. 총명 하나면은 여기 끝나냐? 프랑키에다가 아카이누 뽑고 하우더가 다 봐라 그냥 뽑아야겠다. 스토리 느릴 수밖에 없고 우리 팀 전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이번 판 내가 캐리해야 되겠다. 칼병 상디 라인 한번 보고 크로코다일 이나지마 총명 하나 요거까지만 올려주자. 에이스 아카이누 나왔고 올라가고 아카이누까지 나왔고 스쿼드 나와야 되고 킬러 나와야 되지. 자 총병 하나 루피 하나 총일 루일 총일 루일. 아니 루피 아니고 우솝이지. 아이고 마음이 급했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은 안 돼. 스쿼드랑 킬러. 아카이누 좋아. 아카이누 히든 나왔고요. 바로 깨줍니다. 아카이누 히든. 일단은 뭐 스토리 좋은 친구죠. 믿고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패를 잘 봅시다. 니코 로빈 크로코다일. 와, 여기서 크로코다일 붙네.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 어차피 고유생 뭐 나오냐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스캔 한번 해주고. 직민이! 키자루. 보르살리노 키자루 나왔고요. 어, 오히려 좋아. 아카초 가면 되잖아. 오히려 좋네. 아카초 가면 될 것 같고. 고아리네. 아카초 간 다음에 상황 보면은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고도 10번 할 거거든요. 10번. 저희 19도전이기 때문에 10번 할 거라서 천천히 합시다. 생각해보니까 니코로빈도 있어서. 그쵸? 전체적으로 좀 아카초가 되게 가깝습니다. 아카이누 주얼이. 크로코다이도 있고. 패 되게 가깝네, 아카초. 완전 가깝네. 여기까지 먹고, 특별함 올려보고, 갱배지 스쿼드, 갱배지는 일단 분열해주고, 고민할 필요 없이 로우는 바로 나가서, 오, 야, 이거 패 너무 가까운, 뭐, 너무 가까운데? 놀랄 정도로 가깝습니다. 자, 아오키지 지금 바로 나오죠? 이러면? 크로코다일 있죠? 지금 조로 하나 하면 나오고. 오! 생고코도 바로 나와요, 지금. 어, 생고코도 바로 나오는 각. 아, 아카초가 되게 빠르면은 진짜 좋긴 한데. 어, 지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아깝다, 근데. 스토리가 빠를 게 아니라서. 아까 저 엄청 빨라봤자, 두 개, 세 개, 세 개. 한 10라운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도 계속 걸어주고. 근데 술이 지금 빠른 거긴 해요. 빨라요. 일단은, 1고도! 지금이니! 가자! 키드. 오케이. 일단 한번 했고요. 1. 어, 고도 한번 했다 나는. 긴장되게, 긴장되게 한다고. 뭘 긴장돼요, 긴장되기는. 게임 재미라는 거지. 뭐 또 긴장까지 합니까. 니코로빈, NL에다가 아웃키지. 아, 나오면 찍는데. 좀 고도에서 나올까봐. 지금이니! 땅! 아씨! 뭐야! 이 특별 실패는 안 하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어, 왜 이래? 나한테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이러면은 좀 구린데. 아, 3. 오, 상디 거프 좋겠다. 그래도 하나 먹었잖아요. 실패 하나 해도 먹었잖아. 저럼 좋지. 부럽네. 나도 한다. 지금이니 가자. 어, 미호크 확인. 저도 그러면 제가 더 좋습니다. 1 성공, 2 특별이니까. 1 위기, 2 특별. 여기는 1 특별, 1 위기. 저보다 좋네요. 근데 미호크라서 조금. 미호크라 조금 아쉽네요. 너무 욕심인가? 미호크 나온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쵸? 바로 올라가서, 보스 잡고, 빨리빨리 일해야 돼. 명구. 땅. 이거지. 신호우 보라고. 오, 신호우도 벌써 잡았네? 개빠르네. 신호우 아직도 잡고 있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되는구만. 스캔을 그럼 여기서. 네, 했습니다. 마린포드 깨지고. 마린포드에서 아카이노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쵸? 마린포드에서 아카이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올리고 있죠. 신호부가 근데 스토리가 빨라. 이거 내가 먹으려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두 명이서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먹었네요. 그래, 아카이누 히든인데 지겠어 설마. 오케이. 반더데켄 나왔다고. 상디 반더데켄. 어, 요거는 요렇게 되면 약간 행콕이 좀 빠르네요. 행콕 빠르고. 자, 지금 내가 세 번 했나? 네 번 했지 내가. 나 네 번 했거든 나도.
아니 세 번 했나? 아 나 세 번 했어. 나 세 번. 나 세 번. 나 세 번이지. 한 번? 네 번? 다섯 번. 아 다섯 번? 벤베크만 나왔고 네 번이라고? 이제 다섯 번인 것 같은데? 이제 다섯 번이죠? 다섯 번. 벤베크만 보내고 안누놈 올리고 주먹거 준비 확인. 샹크스 전설도 금방인데 상이 뭘로 가야 되는지부터 생각해야 돼. 이거 고도를 봐야 돼가지고 지금 올리면 안 됩니다. 예. 고도 볼 거라서 고도 다 보고 나서 상이 봐야 돼. 괜히 올렸다가 그냥 난리 나요. 다 볼 필요까지는 없지. 다섯 번이지. 대충 여기서 이제 그림 대충 보면서 가는 거지. 자 일단은 반도데켄 좀 속쓰린데 샹크스 올리는 거 괜찮고요. 샹초 살아있나 우리? 아 죽어있네 샹초. 샹크스 초리 죽어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다. 샹초 살아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상비 전설 샹크스는 원턴 가는 거 근데 나쁘진 않나. 무조건 아카초로고. 아카초가 제일 가깝긴 해요 지금. 맞아요 그건 맞고 그거는 뭐 맞은 얘기고요. 조루 전설이라 너 조루 전설 가고 조초가 살아있네요? 어? 조초 살아있어. 그러면은 샹크스 레드포스 가고 물뎀으로 꺾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거 너무 존버하나 우리? 노잼 도구멍 하실 건 아니죠? 저기요 깨면 재밌습니다. 노잼이라니요 뭔 소리예요. 아카 이든 마뎀이에요. 이거까지 어인성까지만 보고 저 올릴게요. 고도는 이따가 더 하는 걸로 하고 이따 오지나 다섯 개에서 뭐 방향 어떻게 정해줄 거라고 보고 나중에 그러면은 이따가 가면 될 것 같고 상디가 열왕이라고? 12개 미쳤어? 어, 나쁘지 않네요 얘. 뭘 사요? 오 맞춰요! 이걸 하나 더 늘리려 그러네. 지금 힘든데 이거 있고 보도 많이 하면 안 좋아요. 힘들어요. 우섭에다가 버기에다가 10번 10번 해야 됩니다. 10번 10번 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민이 가자. 아 토큰 나왔다. 아 토큰 나와버렸어. 근데 실패하지마. 그래도 실패하지마. 앞으로 토큰 안 합칠 거야. 안 합칠 거야. 실패하지마. 6, 6번. 어인섬에서 방향 정해줍니다. 네. 아인 가냐고요? 어, 아인도 가능성 있죠? 아인 살아있긴 하나요? 아인 죽었어요. 아인 죽었어요. 아인 그러면 안 돼. 어허. 긴장되는 부분이구만. 루치까지 올려서 빠르게 스토리 밀어주겠다. 오케이 좋아요. 나 이거까지만 보면 끝이다. 바로 올린다. 아카초 근데 아카초면 솔직히 그냥 올려도 돼요 솔직히. 근데 일부러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고도 10번 하니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바로 여기까지 봐줬고 카쿠 바제스 바지로킨스 어메 상디 전설 하나 가고 아이씨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나도 어렵다. 이거 일단 아카초 갑시다. 저희 아카초 가는 게 맞고요. 아카초로 가가지고 술이 다 먹어줄게요. 그게 맞지? 그게 맞아요. 여기서 스쿼드 있고 얘네 아오키지. 크로코다일 이나즈마 아카이누 센고크 나왔고 아카초가 근데 여기다 에이트까지 있어야 돼. 에이트까지 에이스 특별까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상디전설이 지금 니코로미안 고브에다가 아 이거는 안 나와 그치. 이거는 지금 당장 나오긴 좀 그렇고 벤베크만 아 이거 근데 패 좀 더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쁘장하게
아카이누한테 해주고. 히토리는 이번 거 못 먹어. 근데 아카초로 다음 거 다다다다 먹으면 돼. 건드릴 건 없고. 당디. 키드. 나비 크리마텍트. 킬러에다가. 뱀메가 조금 거의 스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 고도 여섯 번이에요, 지금. 보물 괜찮아요. 제게 아니었나 보죠. 분명 갈병. 뭐가지, 저분? 나는, 그러면은 일단은, 아카초를 가고, 아, 바제스도 좀 쓰기 어려운 것 같아. 전체적으로. 패가 붙어 주겠지? 거기서? 뭐 검은 수염 같은 거 나오면 딱인데. 그치. 검은 수염 나오고 이러면 딱인데. 아카이누 올렸는데 아카이누 쪽으로 이거 지금 나와버리면 난리 나긴 한다.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게임 어지러워져. 검은 수염 전설 가면 될 것 같고. 보스 빨리 잡읍시다. 아, 시원해, 시원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죠? 뿡! 하는 거, 소리. 고도, 한 번 더. 하면, 7고도! 에네, 7. 세 번 남았습니다, 세 번. 걸고, 펑크해줘도 끝나면은, 7입니까? 3은, 같이 할까요? 아가주 들어가고 지금 목재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11개 있다고? 왜 이렇게 많대? 해고너스 붉은 개 붉은 개 아카이누 철 나왔고요. 철 업그레이드 바랍니다. 하도 안 했어요. 초반에 한 거 빼고는 아카이누 철 깡패죠? 네. 악몽에서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스토리 빠르고 쏘랑몽 할 때 진짜 좋은 친구고 솔직히 스토리는 이런 걱정 아예 없고. 아 이거 반더데켄이랑 이 쓰기가 얘네들 다 쓰기가 진짜 어려워 봤을 때 그쵸? 그나마 얘는 좀 빨라요. 상자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싸리. 그쵸? 상자 하나 더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아카이누 공격 걸어주고 특강 해주면 좋은데 특강 해놓자 한번. 특강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유성 개수 두 개 추가. 이 마나 스킬의 유성 개수가 점점 늘어나요. 특강 할수록 요거 드레스로사 막 다 먹어야 돼. 내 거야 내 거야. 명쿠 명지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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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내 거지. 이거 아카이누 초월인데 이거 뺏겼으면 아카이누 초월 진짜 내가 명치 때렸다. 바제스 바로 하고. 그렇지 바제스도 바로바로 가능하죠. 시원하죠. 아 이게 아카이누지. 저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12개 됐어요. 고고 오케이 갑시다. 가자 지금이니 토크 안돼. 아 저긴 레일리 먹고 나는 실패했어. 부들부들 특별함 올릴게요. 정균 좋겠네. 나는 실패했는데 공수 걸고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 된다. 막타라도 내가 먹어야 돼. 스모커 빨리 해야 되고 이거 모르겠네요. 네 일단 라인 한번 정리하고. 근데 제가 이러면 좀 어렵다. 생각 잘하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단일적 스턴에다가 전체 체력 한 번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레일리 못 쓴다고? 캐러 가시면 되죠. 뭐가 문제야. 캐러 가면 되네. 초파운 포인트도 있네. 물댕 가시려고 하나? 아닌데 물댕 갈 패가 아닌데? 센 물이잖아 이거 지금. 빅만 가야 된다고?
센브이 벤인가요? 아닌데? 센브이도 있잖아요. 등맘을 간다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먹었고 올라가자. 아, 내가 막타 못 먹었나 본데? 좀 부족한데? 너무 멀다. 일단 유성강화 마지막 해주고요. 거푸 바로 하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정리를 딱딱딱 해줍시다. 조전 하나 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아, 조전이 근데 끝딜이야. 그치, 상위 전설 가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거의 시불이냐 생각을 해볼 건데, 시불 벤이고요. 뱀베 시류 히든이냐 생각해보면 시류 히든이야. 이거는 시류 히든을 가고 끝딜 조합으로 가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반더데케는 돌려야 될 것 같거든요. 반더데케는 한번 돌려주고. 이거 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한번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정리 이쁘게 해주고 원딜로 가야 되나? 원딜? 아카초 원딜로 가야 되나 싶어요. 정리 이따가 해놨고요. 일단은 우습이 좀 많이 남네. 스캔 한번 반더 돌아가겠죠? 돌려봅시다. 이거 반더 돌려야 돼 진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왜 그러십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 오늘. 날 잡았네. 상리 전설 올리고 일단은. 그렇구나. 이러지마. 이앙코브는 뭐 금방이니까. 이앙코브 나오고 상리 전설 가고. 그러게요. 뭘로 가야 되나. 상위 전설이 일단 올리고 시키 하나 가서. 그치? 시키로 일단은 보고 나머지 상황 보면 될 것 같은데. 스모커 나미 크리마텍트. 나미 크리마텍트 또요? 거의 조전 확정이고 저거는. 압살롬 확인해야겠네. 우손 많으니까 못 올릴 건 아니야. 검전? 검전도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볼만 하죠. 아, 일단은 천천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리 단일화나잖아. 목재구입 일단 해놓고 폐 한번 올리고 울티에다가 보스는 뭐 금방 잡습니다. 쾌각만 잘 맞출게요. 쾌각만 이제부터는. 우습은 진짜 많아요. 우습은 진짜 너무 많아. 자, 보자. 이번 특별한 것까지 보고 뽑으면 되겠니? 그러자. 이번 특별한 것까지만 보고 뽑자, 우리. 로우가 살아있었고. 고도 10번 했어요, 다. 고도 10번 다 했어요. 아까 전에. 지금 건드릴 거 없지. 요크, 벤베크만 해적단 바로 하고 폐가. 그래도 로우 같은 건 진짜 빠른데 특별한 폐가 좀 많아서 생으로 올려야 되는 느낌이네. 벤베가 차라리 NL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좋았을 것 같아. 둘이 들어가고 루어 가서 공독이나 걸어주고. 이거는
내가 지면 안 돼. 믿는다. 아카이누! 빅맘과의 싸움, 그 자존심을 지켜라. 아카이누. 보여줘. 스키 터진 소리가 왜 안 들려, 근데. 그렇지. 명구 때려. 빅맘 체력 스킬이 되게 세거든요? 와! 빅맘 체력 스킬! 핏 빠지는 거 봐. 빅맘 체력 스킬 핏 빠지는 거 보소. 깜짝 놀랐네. 일단 하나 올리고. 과솔님은 쿠마? 와, 이건 진짜 로우각이다. 저거 하나는. 크립을 따자, 이걸로. 아니, 지금 내 우섭을. 맞아. 뭔가 순간 잘못된 줄 알았네. 마젤란에다가. 에넬 있지. 상디 하나. 상일. 식기 바로 나오고. 그렇지,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됐어. 내가 먹었어! 그럼 됐어! 식기 빨리 뽑고. 에넬 내신. 식기 전설. 크립 가자, 크립. 크립 가고. 여기 괜찮나? 님, 라인. 알아서 하시겠구나. 일단은 배가 나오긴 했습니다. 배가 나오긴 했고요. 10킬로 저기 보내주면 되고, 그러면은. 10킬로 이제 미션을 좀 하자. 야, 내 거! 보물! 아, 우리 집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가네, 가지고. 10킬 일단 일로 와봐. 배 한번 노리고. 여기 일단은 등불부터 천천히. 네 개 먹었다고? 나는 근데 하나도 못 먹었는데? 하나 먹었나? 모르겠네. 하나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정리해주고요. 하나 먹었어요? 오케이. 그럼 됐어. 사급도박 일단 살짝 봐주고. 배, 와, 후쿠로 너무 많이 나왔다. 후쿠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상디 일로 보내고. 후쿠로 잘 나오면 좋지, 나야. 후쿠로 잘 나오면 좋고. 이거는 행콕갈 수도 있어. 조전이 아니고.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올릴 걸 생각해보면은 벤메크만을 시류 히든 갖는 게 맞냐. 다시 한번 보고요. 아, 전체적으로 패가 좀. 그렇게 막 다 여유롭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공격하고. 스모크 바로 하고. 그 행복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배 한번 누리고. 되게 해놔. 이쁘게 정리해놔. 너 아카이누 히든 가도 돼. 상황 봐가지고. 검은 수염 먼저 올리자. 아, 어차피 상디 드라마 똑같구나 이거. 비싸구나 어차피. 아, 여기 하이패가 좀 제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쓰면서 갈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봤을 때. 그래가지고 조금 어렵네요. 진짜 로우 쪽이야. 징배 가자니, 징배는 잘 어울리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고. 못 부시겠다고?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그러면 못 부실 것 같으면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근데 보낼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저걸로만 따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우리 욕심내지 맙시다. 인원이 적어서 어쩔 수 없어.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최후에 만들어야 돼가지고. 일단 먼저 스턴을 만들자. 검은수염 이거 뱀매 스턴 가야 돼. 샹크스 가고요. 어차피 거기에 많으니까 샹크스 가고.
비우드. 상비가 둘, 상비가 둘. 배는 모빌이 글쎄요. 잠깐 전설 나왔고. 일단 스턴은 끝났어요. 2스턴 됐고. 이감도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천천히 생각하는 느낌으로 가고. 조전도 괜찮아. 그치? 굳이 행코 갈 필요 없어. 조전도 끝이. 보스 딜러. 사실 보스 딜러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 좀 별로긴 한데. 근데 걔도 나쁘진 않아요. 상디에 선이 계속 넣어야겠는데, 앞으로 그냥. 으흠. 상디가 되게 부족하네. 판 자체가 이번에. 상디가 계속 부족할 판이고. 태양류 끝나고. 되게 많이 쳤는데? 이거 시키 내가 한 턴 보내놓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문 그냥 빅마 먼딜로 가시는 거야? 신오브 루치에다가 빅마 원딜인가 보구만. 저기. 근데 지금 패보면은 약간 노력하면 저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오뎅도 신오브 이미 나와있으니까. 조로가 없네요. 그럼 힘들겠다. 조로가 없으면 너는 조전, 너는 검은수염. 검은샘 지금 올려. 경배지. 상디 둘. 시류. 스쿼드. 엑스드릭 하나 더. 비싸. 총병 왜 이렇게 없냐? 칼병은 엄청 넘치는데. 와, 너무 차이 나는데? 극과 극인데? 뭐 이렇게 차이 나지? 검은색 전설 광폭카 잡이랑 이제 단일 같이 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 단일로 준비한 거고. 패 한번 올리고. 조르무 끝도 없이 나오네요. 얘가 차라리 미호크가 조로였으면 유마 갔을 텐데 조금 아쉽네. 일단 피카 바로 가고요. 어떻게 패문 부시긴 하네요. 지금 오뎅 가시나 보구만 진짜. 오뎅 가시나 봐요. 대단하네. 이거 패문 부시네 결국에는. 갈 수 있으려나? 왜? 근데 패가 약간 오뎅이긴 한데? 근데 오뎅 나오면은 좋으려나? 잘 모르겠다. 저 일단은 스턴이 안 잡혀서 저기도 스턴부터 짜세요. 그러면은 갈만한 스턴이 누구냐? 상디. 크.. 4턴 좀 어렵다. 라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분 짜고 계신 것 같네요. 일단 이거 끝났어. 누구 나올까? 아오키지 나와라. 아오키지 좋아요. 그럼껑 바톨? 바톨 전설 간다? 바톨도 나쁘진 않죠? 한번 해주고. 이가 모비디코 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가 모비디코 못 갔는데? 나 선택이 몇 개 있지? 계산해봐. 한 부대. 야야 왜 이렇게 많아 이 선택이 있어요. 일단 써야겠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거든요. 쓸게요. 내가 있으니까 상기 3개 때려봤고 압살롬 뽑아서 가면 되거든. 압살롬 한 번에 가자 친구야. 이거 두 번에 가자 그러면은 세 번에 제발! 장난치지 마. 지금 힘들어. 지금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지금 힘들어.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게 힘들어 지금. 페로나 이눈 어떠냐? 페로나 이눈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보류만 해두겠습니다. 이감이 문제네. 아, 이감도 문제고 로우 올린다고 치고. 아 이게
아, 이감이 많이 부족할 그림이에요, 그쵸? 키드 일단은 하나 그냥 쓴다고 치고, 그치? 이감을 어떻게 잘 짜 넣는 게 이번 판 핵심이네. 마지막 제가 해야 될 핵심이 그겁니다. 이감을 잘 쪄 넣는 거. 일단 스턴이 샹크스랑 뭐 시키면은 믿을만한 스턴이지만 이감이 너무 부족한 상황. 맞아요. 그러면 되죠.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대배 판이고요. 고대배는 거의 팔 것 같아요. 고대배는 거의 팔 것 같고 배는 모비디코는 생각을 해볼만한 합니다. 모비디코는 생각을 해볼만하고요. 반더데킨이 붕 떠버리는데 그럼 반더데킨을 팔아야겠죠. 그때는 근데 나 이거 빨리 올려야 될 텐데. 조로는 거의 끝났고 다음으로 올려야 되는 거 반더데킨 그냥 올릴까? 이감을 내가 더 지었잘까? 이거 지금 전설수 부족하거든? 클리어 각 자체가 일단은 킬러 나오고 키드 일단 짜놓고 이감으로 전설 개수가 부족해. 목재 랜덤 들어가봐. 압살롬 뽑아야 되니까. 아 나오긴 했어요. 킬러 나왔고 조로 전설 뽑으면 되고 스모커 바로 뽑고 조전 나오고 반대로 히룰루크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히룰루크도 뭐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반대로 히룰루크 갈 필요가 있으니까 체력적인 조합이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검은 수염 하나밖에 없는 거라 갈 바에 차라리 그냥 모비디코를 짜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막 아카초 이거 명 체력 스킬. 근데 아카초 체력 스킬은 그거 보스한테만 들어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두 명이서? 저는 빼주실래요? 네. 저는 빼주세요. 저는 못했으니까요. 루베다가 루는 괜찮은데 오소베다가 타로치 5 파 상디아나 루는 짜고 보상 보고 오비디코 짜는 느낌으로 가던지 합시다. 루에다가 키드 루피 키드 하나가 킬러지? 아 배포 있었구나 타식이. 배는 게 없네 지금 보니까. 킬러 키드 로우 전설 여기 있는 키드는 이걸 안 썼어요? 일단 이거 황금 저것도 따고 오케이. 엔더미사 하나 먹었고 빨리 해야 돼 빨리 시간 없어. 전설 제발! 샬로크래커 장난치지마! 빨리 짜입니다. 시간 없다. 총매가 두 개. 타치기. 스모커. 일단 이감 업. 일단 이감 업. 스모커 올리고. 빅만, 빅만 못 가요. 지금 시간 없어요. 일단 여기서 빨리 올려야 되는 게, 모비드코 가야 돼. 우리 초파에다가 모비드코 일단 가고, 반더데케는 팔아버리던지, 마지막에 진짜, 뭐, 히루루크 가능하면 히루루크 쓰는 걸로 합시다, 저희. 그게 일단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패 한번 올리고 그만해 그만 지겨워 이제. 이렇게 나한테 너무 괴롭히지 마. 너무 날 괴롭혀가지고 지금 루피 우소 너무 힘들어. 루피 우소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가. 스쿼드 나오고 그러면 나왔고 마르코에다가 루피 총병 오케이 루피 총병 끝. 여기 일단 끝났어 루피 총병. 에이스 모비디코 나오면은 모비디코 좋아.
로비데콘! 로비데콘까지 좋았어요. 그죠? 로비데콘까지 좋았고. 단일이 좀 애매한데. 일단 샬롯 크래커 공속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카이노한테 공속 걸어주고. 검은 수염, 일단은 생각할게. 검은 수염이랑 노 묶고, 상비도 묶고. 요렇게 1번 묶어놓고 다니시면 되거든요. 도킹 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합 자체. 예.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여기서 지금 나오냐. 바제스는 금방 나오고. 초파에다가. 아, 나올 것 같긴 한데. 패봤을 때. 노려보죠. 빨리 해야 돼, 사파야, 근데. 근데 제조도 하고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부터는 시간이 핵심이다. 루피 둘, 초파도 넣고. 아, 조로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조로에 넣을 생각 없었는데. 어차피 필요하긴 한가? 만화 회복 속도라 일단 올려놓고. 에이스. 마르코. 우속 들어가야 되고. 칼병 좀 팔고, 조로 좀 팔고. 조로는 너무, 너무 많았네. 필요 없네. 애초에. 바지로킨스 온. 상리 하나 넣고. 상일. 선택의 제조 한번 더 하고. 이거 지금 빨리 짜야 돼? 안 그러면 죽는다. 컨트롤 아예 못하고 있어. 단일 있는데. 바제스 일단 온. 헤르메프랑 로우잖아. 상디 하나. 그 다음에 총명 하나. 상디 하나, 총명 하나. 끝. 상일 총 하나. 로우, 헤르메프. 나오고, 나오고. 히로로크 온. 나중에 유카 0 본다 이거. 나중에 터틀에서 유카 0 볼 거고. 2번 해놓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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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악몽에서 유카 0 보는 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히로로크 터트리는 거? 마뎀으로. 야, 아카이누 뭐해? 3번 광폭가 찝어야지. 조로전설 어딨어? 조로전설 같이 하고. 오케이, 됐다. 이번에 그 오뎅 나왔네. 저지 광폭카 집어놔. 로 공서 아카이누 초안한테. 딜은 안 좋진 않을 거예요. 아카이누 초원이면은 믿을만 하고. 31에다가 도킹 건다는 느낌으로 땡겨주기만 잘하자. 로우 공속은 검은 수염한테 걷는 것도 좋아요. 메모리 정리 한번 하자고요? 오케이, 메모리 정리 한번 하고. 잘 땡겨줘라, 그냥. 열심히 땡겨. 공속 아직 쿨이고. 도킹이 있어서 도킹만 걸어줍시다, 저희. 마법대위 증폭 있잖아요. 마법대위 증폭만 해줘도 아카이누 쇼리 어느정도 정리해줄거니까 믿고 가면 되고. 광폭카 점사는 잘해줘야 되고. 로우한테도 광폭카 있으니까. 검은수염인도 있죠. 아, 열심히 해줘야 되고. 왜 오뎅 갔는데 잘 안좋은가 보지 딜이? 네, 야, 이거 큰일이다. 좀 깊게 깊게 쳐야 되겠는데 지금. 이런 거 때려. 아니, 딜 좋아, 딜 좋아, 딜 좋아. 상기. 너는 걸어도 돼. 믿고 가면 된다. 좋아요. 잘 땡기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위기인 중반 라운드 넘겼고요. 마뎀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라운드 중 하나죠. 많이 안쳐져가지고 시야 살짝 내려야 되겠습니다. 시야 130으로 내리고. 단이 좀 깊게 쳐주면 좋아요. 이제 좀 더 깊게 쳐준다는 느낌으로 가고. 광폭함 잡고. 오케이.
되게 잘 잡네. 아, 명구 소리 시원해. 명구 소리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이 맛에 아까 초하지, 이 맛에. 강폭카 빨리빨리 잡아주면 되고. 강폭카도 빨리 잡아주면은 별로 무섭지 않아. 물론 나오면은 좀 타격이 있긴 해요. 라인 딜이 덜 들어가니까. 빨리 잡아주면 타격이 좀 덜하죠. 이번에 좀 깊게 쳐줘야 돼. 강폭카 좀 나와서 체력 리젠이 좀 있어서 이제 슬슬 부족할 타이밍이거든요. 어, 시작부터 왜 이래? 아주 위험했어. 아주 위험했어요. 지금 3라운드 삭제. 지금부터 풀삭. 지금 삭제 한번 하고. 위에 거 바로바로 삭제하고. 좋아요. 강폭카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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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러면 안 돼. 다음 강폭카 멈춰!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원래.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됐어 됐어. 삭제 잘하고. 오케이. 삭제하고. 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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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디가 어디가. 아니 이거 맞아? 갑자기? 여기서? 아니 왜 여기 와서 갑자기 이래 얘네. 힐을 놓고 있어. 힐을 놓고 있어. 침착해 침착해. 힐을 놓고 있어. 땡겨주기만 하면 돼. 땡겨주기만. 힐을 놓고 마타크 제외 준비. 이런 어디가냐 쟤네. 마타크 진세였다. 에라이 삭제 한번 하고. 버클. 아, 6화 영 못 보겠네. 아! 이렇게 손도 꼬이고. 야, 이거 다 딸피인데. 아, 이거 히르르크 해도 이제 6화 영 안 돼? 좋아요.